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총선 이후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당대표로 출사표를 던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굉장히 상세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다시 한번 부연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딱 그 이유입니다.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국갤럽이 73%의 여론, 우리 지지층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73%의 여론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소수당으로서 어떤 이슈를 제기했었을 때 73%를 전체 국민 중에서 73%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슈가 있을까요? 그거 흔치 않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김대식 의원님께서 주관하신 이런 식의 이슈를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 당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당이 지금으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거대 야당과 싸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73%에 대해 지지를 받는다? 물론 이 이슈는 결과적으로 그 말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73%가 재판이 중단되지 않으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재판 계속 받아도 된다 이런 뜻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형사 피고인이 재판 받는 중에 무죄 받지 않는 이상 대통령이 되는 건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싸움이 오늘 김대식 의원님과 초선 의원님께서 주관하신 이런 식의 이슈 제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감옥 가야 된다. 이런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데도 그렇게 이런데도 괜찮아? 이거 괜찮습니까? 라고 우리가 국민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을 던져드리는 것이 저희의 싸움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년간 거대 야당과의 싸움에서 최일선에서 몸살이지 않고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호기심을 가지시고 생각해보시고 몇 번 스스로 생각해보셨을 때 아 이거 진짜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이르도록 저희가 인도해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인에게 정치는 정치인이 그 어떤 이슈를 보는 그 방식과 그 포인트 오브 뷰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그 사안을 보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슈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나쁘다, 범죄자다 이렇게 단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헌법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고 이런 규정이 있는 나라인데 첫째,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나서는 게 말이 되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시고 둘째, 된다고 해도 정말로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겠는데 라고 생각하시게 만드는 방식이 우리의 싸움의 주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초선 의원 모임에서 김대식 의원님께서 정하셔서 이런 의미 있는 주제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저도 온 김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헌법 조문상으로 보면 소추를 못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이슈를 제기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들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뭐 이게 재판도 포함된다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이 이슈를 그렇게 진지하게 보는 법학자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헌법의 제정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재판받는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현실을 상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저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굉장히 엄혹한 현실이 바로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할 방법은 헌법이고 헌법정신이고 국민의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그냥 단순하게 이러면 정말 안 되겠는데 걱정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왜 안 되는지 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지를 이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국민들께 전달해 드리는 것이 저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대단히 유효적절한 투쟁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앞장 여러분과 함께 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